안녕하세요, 유시은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하루 먼저 알아보는 7월 2주차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순수한 마력 덩어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별무덤, 생각에 잠든 묘, 거점에서의 발굴 작업 시간이 기존 대비 50%로 감소했고 순수한 마력 덩어리의 획득 확률이 100%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분짓는 산 거점에서 발굴 작업 시 순수한 마력 덩어리의 획득 확률이 기존 대비 4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 설깃한데요? 그리고 사냥을 통해서 순수한 마력 덩어리 획득이 가능한 지역도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어디냐고요?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검은별 장비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편리하게 순수한 마력 덩어리를 획득하실 수 있겠네요. 무언가 분들, 요즘 시즌 서버 열심히 즐기고 계신가요? 이번 시즌부터 기존 무언가 분들을 위해 간소화된 메인 의뢰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우선 간소화된 메인 의뢰 진행 조건이 변경됩니다. 기존에 가문당 1회 진행 가능해서 시즌 캐릭터일 경우 진행 가능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우와! 덕분에 시즌 캐릭터 삭제 혹은 전환 후에도 간소화된 메인 의뢰를 진행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의뢰 진행 방식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푸가르의 비망록 아이템을 사용을 통해서 의뢰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는 흑점령을 통해 의뢰 수주 및 완료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보유 중인 푸가르의 비망록 아이템이 삭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갑자기 아이템이 사라졌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보상도 약간 변경됩니다. 간소화된 메인 의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작의 블랙스톤의 양이 약 2배 증가한다고 해요. 물론 이미 간소화된 메인 의뢰를 진행 완료한 모험가 분들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걱정 마세요. 모험가 여러분들이 모두 즐겁고 편리하게 시즌 서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시즌 서버 소식입니다. 시간이 스며든 블랙스톤, 재련된 마력의 블랙스톤, 투발라 광석, 시작의 블랙스톤이 1000개당 0.1LT로 무게 부담이 확 줄어든다고 해요. 정말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리고 얼어붙은 파도의 블랙스톤, 뭔지 아시죠? 액세서리를 제외한 유투발라 장비를 한 번에 동투발라 장비로 확정 강화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이제 이 얼어붙은 파도의 블랙스톤을 사냥 중 나타난 아푸아르 처치 시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무언가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했다가 사냥 중 아푸아르가 나타나면 누구보다 빠르게 잡아보세요. 여러분들, 그 소식 들으셨어요? 재배하는 농사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특이한 외형의 두더지가 출몰하기 시작했대요. 재배 중 거대 두더지가 등장할 때 매우 낮은 확률로 여러 개의 흙먼지가 생기는데요. 이 흙먼지 중 하나에서 특이한 외형을 가진 두더지가 출몰합니다. 만약 이 특이한 외형의 두더지를 내쫓을 경우 특이한 물품을 흘리고 달아나는데 이것을 북부 경비 캠프의 젠카스 웜스베인에게 가져다주면 두더지의 외형을 한 슈슈라는 반려동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두더지는 거대 두더지보다 욕심이 훨씬 많아서 내쫓았을 때 흘리고 가는 재배 부산물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재배 중에 두더지들을 발견하면 호다닥 내쫓아서 반려동물 슈슈와 다양한 아이템들을 획득해보세요. 월드우드머리인 악몽을 빚는 크자카, 피바람을 두른 누베르, 폭풍을 노래하는 카란다, 먹구름을 피워내는 쿠튼 공략 시 전리품 획득을 위한 최소 기준 피해량이 적용됩니다. 기준치 이상의 피해량을 달성했을 때만 보상 획득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최소 기준 피해량은 각 월드우드머리의 전 서버 공유된 체력 기준 0.01%에 해당됩니다. 오! 월드우드머리가 등장했을 때 꼭 열심히 참여해야겠어요. 5월에 전 잊혀졌던 대량 포장용 노끈을 각 대도시 금은단 관리인들이 다시 팔기 시작하자 하에델 영주의 시녀 카롤린의 노련한 포장술 지식과 대량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면 황실 요리상자 포장 또는 황실 연금상자 포장 시 10회분의 포장재료를 한 번에 포장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겠어요. 이 지식과 노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요? 대량 포장용 노끈은 상점 구매가 1000은화로 여기 NPC들의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레벨 장인 레벨 1 이상 의뢰 선호 타입 생활 활성화 시 가문당 1회 한정으로 이 의뢰 2종을 하이델령주 신여 카롤린에게서 소주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의뢰를 완료하면 해당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카프라스 돌 수급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사냥터들에서 카프라스 돌 획득 확률이 상향되었어요. 기존에는 카프라스의 돌을 얻을 수 없었던 크라투카, 아크만 사원, 히스트리아 페어가 새로운 카프라스의 돌 획득처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카프라스의 돌이나 고대 정령의 가루를 보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일일 반복 및 주간 의뢰 보상도 상향되었대요. 자세한 의뢰 목록과 상향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와, 이번 주 위클리 업데이트 즐겁게 보셨나요? 제가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모든 모험이분들이 꿀정보를 놓치지 않는 그날까지 더무사마 위클리 업데이트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안녕!